저도 여자니까. 안녕하세요. 보건연구소 서윤서입니다. 저는 2021년 3월에 임용되어 지금 현재 신종 감염병 백신 검정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6시 10분에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저의 오피스룩을 편한 슬랙스와 간편한 니트인데요. 오늘 백신 접종하는 날이라 2차 접종이라서 팔뚝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대화를 하면 안 돼서 일단 내려서 입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초보 아직 초보인가봐요. 이제 저희 회사 정문이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2층이라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그런데 왜 살을 안 빠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제 자리인데 제 자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저희 과는 2020년도까지 백신검정과에서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모든 백신을 검증하였지만 코로나 이후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감안해 1년 한시적으로 신종 감염병 백신검정과가 생겼습니다. 최초 출하 승인을 완료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화이자, 얀센, 모더나와 현재 준비 중인 노바백스 등 국민 여러분이 접종하고 계시는 코로나19 백신만을 전담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 씨 안전 점검하러 갈까요? 되게 부담스러워. 아침에 매일 저희는 각 실험실 담당하는 곳에 안전 점검을 하러 갑니다. 오늘 아침 출근 어떠셨어요? 전 너무 힘들었어요. 저요? 여기는 울산에서 신혼 생활을 하는데 지금 3주째 남편을 못 보고 있어요. 주말에도 출근해서 모더나 검증하느라 힘들고 힘드십니다. 그리고 팬을 오늘 해서 안 좋은 공기 나가게끔 해드리고 문을 닫습니다. 차압까지도 안정된 것 같은 거 확인하고. 냉장실은 괜찮나요? 그럼 저희 다시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생명수. 저희 오늘 하루를 버텨준 생명수 커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자주 여쭤보는 분이 계신데요. 양쌤. 선생님, 업무하시면서 많이 힘드셨는데 저랑 백신 검정과 때부터 같이 하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이 진행하다가 여기 같이 내려오게 됐는데요. 선생님, 업무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작년 말부터 저희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조금 업무를 진행하고, 저는 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총괄을 담당했었고요. 작년에 시험법 세팅하고 저희 그렇게 하면서 너무 조금 그때는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도 다들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맞죠. 신속하게 시험법도 확립하고 시험도 다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이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하셨으니까 앞으로 저도 많이 여쭤볼게요.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화이팅. 선생님 실험하러 가실까요? 네네. 실험하러 갈 때는 실험 기록서를 챙겨서 이동합니다. 저희는 한 번에 결과를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요. 실험할 때 가장 뭐가 중요하실 거라고 생각되세요, 선생님? 모든 스텝이 중요하지만 집중하고
맞습니다. SOP에 따라서. SOP에 따라서. 네. 절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잘못됐을 때 원인도 잘 찾을 수 있죠.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저 옛날에 같이 계셨던 백신 검정과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홍보 영상 찍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포배양실로 들어가겠습니다. 택을 찍고 보안 등록되신 분들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모자, 그다음에 장갑, 팔토시, 그리고 실험부 가운을 입고 출입을 합니다. 이력서랑 들고 실험실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 세포 배양실에 들어갑니다. 일단 문이 열어놨기 때문에 아직 차압이 0이 있고, 제가 문이 닫히면 차압이 맞춰질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냉장실형 냉장고입니다. 현재 3.6도, 그러니까 4도씨 냉장고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필요한 시약들을 꺼내서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사용한 시약입니다. 우선 소개차 보여드리고, 현재 냉장 온도를 저희가 항상 기록하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4도씨로 잘 유지되는 거 보여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요. 여기는 이제 디프리저. 여기는 마이너스 70도 초저온 시약이 공개되는 냉동고입니다.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0도씨 냉동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시약장인데요. 실험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필요한 장갑, 셀컬처 플레이트, 그리고 이제 실험에 또 다른 필요한 기타 튜브들, 뭐 바틀 등등 저희는 이제 정리되어 있고요. 세포배양실은 아무래도 청결이 중요하다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코로나 검증에 절대적인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좀 깔끔하고 정밀하게 잘 된 채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조를 되게끔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손을 닦고 웜이 될 때까지, 이제 불이 3분 정도 웜이 되거든요. 웜이 되면 그때 실험을 시작할게요. 아스트라제네카를 잘 검증하기 위해 준비한 배지를 인큐베이터에 넣고 배양을 하고 그 다음 실험들을 위해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온도랑 CO2 체크하고 실험을 준비하기 위해, 한 번에 검증을 나오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이동해서 배양을 하였습니다. 이제 실험 준비 단계를 넣어놨고, 그 다음 단계를 위해 저 배양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또 다른 저희 업무를 하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아까 실험하느라 캡을 써서 다 망가져가지고. 저도 여자니까. 전 고데기도 있어요. 많이 아프셨을까요? 저는 정상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다행이긴 한데요. 네.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해보니까 대량이 잡히는 거에 대해서 1차 때 안 아파요? 좀 아프셨던 분들은 2차가 증상이 덜한 게 대부분이시긴 하더라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접종 후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접종 기간에 머무르시면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을 꼭 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무 증상이 없고 괜찮은 것 같아서 사무실로 다시 복귀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2차 백신 접종을 하고 몸이 컨디션이 괜찮아서 이제 얀센 백신 어제 들어왔다고 해서 실험하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실험은 엔더톡신 시험이라서 엔더톡신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실험한 결과를 지금 리딩하는 중인데요. 자세한 결과는 알려드릴 수 없어서 제가 혼자 결과를 확인하고 지금 결과를 출력해서
밑에 내려와서 담당 연구사 선생님과 연구관님과 함께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신 거예요? 네, 오늘 한 스탠다드 대비해서 검체 결과 찍었고요. 이렇게 해서 시글 값을 아니면 시약을 처리하면서 조금 시간의 격차가 나면 좀 리커버리가 좀 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준비가 지금 현재 계속 쓰던 거 한 대랑 새로 구매한 거 두 대 있어요. 아니, 장비의 플레이트라서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 뭐 키트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오늘 업무를 마쳐서 퇴근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마지막에 퇴근을 하는데요. 지금 시간은 10시 15분. 10시 15분에 마지막 점검을 하고 갑니다. 저는 오늘도 국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내일을 위해 힘내겠습니다. 저도 백신을 1, 2차 모두 맞았습니다. 저는 주사 부위에 조금 근육통 정도밖에 없었고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한 백신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백신 꼭 접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모레도 안전하게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저의 업무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화이팅! 신종 백신 검정과도 화이팅! 국민 여러분도 모두 화이팅 하세요!